자, 오늘은 기본어의 90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relate. 시작. relate. 뭐뭐를 관련시키다. 완전 기본 단어고, relate. 그 다음, 902번. occupy는, 공간, 시간을 차지하다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의미로서, 뭐뭐를 점유하다. 시작. 뭐뭐를 점유하다. 이게 더 적합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ccupy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을 점유하다. 어떤 것을, 특히 공간적인 입장, 이런 것을 점유하다. 그 다음, 903번. 이거 중요한 단어고. plural. 시작. plural 하는 단어. 복수형의. 형용사로 잘 나오고. 904번. justify. 시작. justify는 정당화시키다. 정당하다는 뜻이고. 905번. 이것도 기본 단어. blend. 시작. blend는 뭐뭐를 섞다. 됐고. 906번. philosophy. 시작. philosophy. 그냥 철학 정도 의미만 하면 되겠고. 907번. paste. 시작. paste는 풀로 붙이다. 그렇게 하면 돼. 페이스트는 풀로 붙이다. 908번 들어갑니다. 이건 조심해야 되죠. 자, immigrate. 시작. immigrate. 자, 접두사 im은 우리가 impossible 할 때는 im은 부정의 의미고, 여기 이제 안쪽의 의미 되겠죠. 여기서는 안쪽.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다. 이 나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요런 거를 이주해 오다 할 때는 따라오고 immigrate. 시작. immigrate고. 자, 이번에는 이 나라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민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을 의미하는 접두사 e가 있죠. 그죠? 그래서 emigrate. 시작. emigrate. 요거 구별해 두고. immigrate는 안으로 들어오는 이주해 오다 이민하다는 뜻이고, emigrate는 그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이주해 나가는 그런 개념에서 이주하다. 그두개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 909번, insight. 시작. insight는 이거는, 우리 빈칸 추론에서 잘 나오는 기본 단어죠. 통찰력. insight는 통찰력. 그렇죠. 이거 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뭐죠, 여러분? 여러분, 그 inception이라는 단어는 뭐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시작, 시초라는 뜻이죠.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sept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sept는 어원 자체가 가지다라는 뜻. 시작, 가지다라는 뜻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 통찰력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perception. 시작. perception이라는 단어가 인지 지각력. 시작. 인지 지각력. 요거하고 비슷한 게 insight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잘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precept는 뭐죠? 교훈, 격언. 그렇죠. 지난주에도 나왔던 단어가 있죠. maxim 이런 단어. 교훈, 격언이라는 단어이고. 그래서 요 sept는 요 perception 요거하고 insight 연결을 시켜서 두개 정도 정리 좀 해놓고. cease는 그만두다. 시작. 그만두다. 뭐 중단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hether A or B 하면 인지 아닌지. 시작. 인지 아닌지 됐고. harm은 완전 중학교 1학년 단어죠. 네, 손해. 해. 이런 뜻이죠. 자, 이 손상시키다와 연결하자. harm은 우리 중고등학교의 동사, 명사로서 손상시키다고, 우리가 이제 수어모의로 이제 paraphrasing이 되었을 때는 저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impair. 시작. impair 되죠. pair는 짝이란 뜻이죠. 근데 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짝이 있으면 좀덜 외롭겠죠.
근데 짝이 없이 늘 우울증에 외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 정신 건강을 손상시키다.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손상시키다 두 개. harm하고 그다음 뭐라고? impair. 그렇지. 이거라도. expand는 그 어떤 규모적인 게 확장된다 했고 지난번에 했고. extend는 연장하다. 시작. 그 요거를 외워야 돼요. 연장하다. 어떤 시간이나 어떤 기간적인 의미에서 연장시키다. 그런 뉘앙스가 extend가 되고, 그 다음에 impact 있다. impact는 어떤 영향 효과죠. 이렇게 기본이고, parallel, 시작. parallel 하는 것은 평행어 이런 뜻.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parallel, 평행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사. respond는 응답하다, 대답하다. respond. 보통 이제 이거하고 잘 구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be responsive to라는 게 있고 to하고 있고 그 다음에 be responsible 이건 전체가 뭐 되죠? 포가 되죠. 그렇죠. be responsive to는 여기 respond를 외웠다면 be responsive to는 수고가 뜻이 뭐겠어요? 뭐뭐에 뭐하다? 그렇지. 응답하다 뜻이고 이때 전치사 to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be responsible for는 이런 뜻이 뭐죠? 책임감 있다는 거죠. 책임감 있다. 그럴 때 형용사는 responsible 이래야 되고 전치사는 이렇게 for를 쓴다는 거. 이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mother 시작. mother 이게 살해하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기본적인 살해하는 단어고 그 우리가 이제 시험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 좀 알아놔야 돼요. 자. homicide. 시작. homicide. 그 시골에서는 살해 도구가 home이라고 했죠. 이 side는 영어에서 이게 side가 들어가면은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자살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어? suicide. 그렇죠. 이렇게 자신을 죽인다. 그게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side는 죽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homie로 죽인다. 시작. 호미로 죽인다. 그게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의는 murder, 살해하다. 수험 의의로서 살해하다는 homicide를 좀 잘 넣어놓고 918번 기본 단어 candidate, 시작. candidate는 후보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919번 이거는 좀 별표 주시면 되죠. come up with는 뭐뭐를 생각해내다, 시작. 뭐뭐를 생각해내다. 요거는 요거 됩니다. come up with는 뭐뭐를 생각해내다. 그 다음에 on purpose. on purpose는 고의로, 일부러. 요것도 중요한 수고고. 자, 921번 더 있습니다. brilliant. 시작. brilliant는, 뛰어난, 어떤 업적이 훌륭한. 그래서 brilliant. 뛰어난, 훌륭한. 뭐, 하나 더, 눈부신 정도. provide는 우리 연습해보죠. 문법하고 연결해서. 몇 형식 쓸 수가 없죠? 4형식 쓸 수 없죠. 그래서 provide A, B. A에게 간접 목적어. B를 직접 목적어. 그렇게 에게, 을,를 4형식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몇 형식으로 쓸 수 있죠? 3형식. 자,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어 있어야 되죠. 자, 먼저 provide A with B. 이렇게 앞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뒤에 따라오고 전명구 시작. 전명구 부사죠. 부사구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 맞죠. 이렇게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 사물이 뒤로 빠졌을 때는 provide는 전치사 뭐 쓰죠? with 그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뒤로 갑니다. 사람이 뒤로 provide B for A. 그 다음에 provide B to A. 자, 사람이 뒤로 빠졌어요. 사람이. 그리고 앞에 이제 사물이 앞으로 갔어요. 그럴 때 이제 해석에 따라서 for는 위하여. 시작. 위하여. to는 전체 뜻이 뭐죠? 뭐뭐에게.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구. 이렇게 3형식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연결돼서 offer 하는 동사, 제공하다 동사는 몇 형식 쓸수 있죠? 4형식. 이거 비교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4형식 쓸수 있다. 영장 문제에 대비해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감목, 진목 쓸수 있고. 요게 이제 3형식이 되면 전치사 어떤 거 쓰나요? offer B, 뭐? to A. 그렇지. B를 A에게 제공하다. 시작. B를 A에게 제공하다. 이렇게 3형식 쓸수 있고, provide하고 offer 동사를 두 개를 비교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3번. religion. 시작. religion. 종교. 기본 단어. 그 다음에, 924번. register는 등록하다죠. 자, 더 해봅시다.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register. 저자. 그렇지. 요거는 저항하다는 뜻이고요. register 이거는 등록하다라는 뜻이고요.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diligent 부지런한 중학교 단어고.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 at로 끝나는 영어 단어는 에이트로 발음되면 동사고 it로 발음되면 뭐라 했겠죠? 형용사. 지금 형용사로 적혀 있으니까 발음은 moderity. 시작. moderity는 이것도 빈칸에서 중요한 의죠. 보통의, 적당한. moderate, 보통의, 적당한 뜻이고. claim은 주장하다, 요구하다. 시작. 주장하다, 뭐하다? 요구하다. claim은 주장하다, 요구하다. endure, 참다, 견디다. 시작. 참다, 견디다. 자, 이거 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열의 변화, bear, ball, bone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 ball, 이가 붙은 bone이 있습니다. 위에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 중요합니다. 현재, 과거, 과거분사는 자 타동사로서 뭐뭐를 나타 시작. 자 그러면 요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어나다라는 뜻은 뭐죠? 그렇죠. 이거 많이 했었죠. be born이라는 뜻이 이게 바로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왜 그랬습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낳여졌는 거죠. 다시 엄마 아빠부터 낳여졌는 거니까 수동태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be born이 바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죠? bear, bore, born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지니다, 참다, 견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어휘는 endure, 참다, 견디다인데 우리가 수어 모의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참다, 견디다는 밑에 겁니다. bear, bore, bone이 되는 거죠. 요거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929번 역시 at로 끝났으니까 형용사니까. it로 발음해야 됩니다. desperity. 시작. desperity는, 이렇게 봅시다. 더 슬퍼라. 시작. 더 뭐하라? 슬퍼라. 여기는 지금 사전적인 의미가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의미로 합시다. 절망적인. 시작. 현실이 절망적이라서 더 슬퍼라. 시작. 현실이 절망적이라서 뭐더 슬퍼라. 그래서 이 desperate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잘 이용해야 되고, oppose 반대하다, pronunciation 발음 그렇지, contribute는 기부하다, 뭐 공헌하다 두 개인데 paraphrase 하나, donate 시작, donate의 명사로 외우겠습니다. donation, 시작. donation. nation이 국가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중에 이제 공무원 합격하면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를 해야 되죠? 기부. 그거의 동사가 바로 donate, 기부하다죠. 그래서 contribute는 보통 뒤에 to하고 연결해서 같이 외워야 됩니다. contribute to, 시작. contribute to, 기부, 기여하다. 이렇게 되고. 동사 paraphrase, donate가 기부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 기본 단어 budget 예산 시작 budget 뭐라고? 예산 또 chemical 뭐죠? 화학적인 그렇지 그 다음 935번 continuous 뭐죠? 계속되는 지속적인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그 다음 또 나왔습니다 explode는 뭐죠? 폭발하다 자 이제 굳힙시다 폭발하다는 blow 다음에 뒤에 뭐죠? up이죠 예.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하면 지금 몇 번째 있습니까 지금? blow off는 뭐라 했죠? 요거는 열이나 어떤 가스 따위를 이거는 이제 발산시키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들어가죠. be blown off는 우리 시험 영어에서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나뭇잎이 나뭇가지에서 뭐하다 떨어지다 이제 굳혀졌습니다. explode는 폭발하다 수고로서 paraphrasing 되는 게 blow up이고 blow up는 이거는 발산시키다는 뜻이고 또 헷갈리는 게 be blown off 수동태가 이렇게 되면 나뭇잎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다 이렇게 기억이 되고 우리 지난번 했네요. potential 따라오고 잠재적인 시작 잠재적이죠. 요거에 여러분 혼동어가 있죠. potent는 뭐라 했죠? 그렇지. 강력한 자, 이런 방법 텐트 앞에 강력한 대포 시작 텐트 앞에 강력한 대포 이것도 세리머니 시작 세리머니는 의식 그렇죠 어떤 식 의식을 말하고 이거는 뒤에 with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catch up with 시작 catch up with는 어떤 여기는 지금 사람 정도 수준을 따라잡다 어떤 누구누구를 따라잡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tch up with는 따라잡다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Come up with는 뭐라 했죠? 생각해내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catch up with는 누구누구를 따라잡다라는 거. 돼야 되고. 그 다음, 기본적인 수고 나왔죠? Be filled with는 뭐다? 시작. 뭐뭐로 가득 차다. 그렇지. 자, 941번. 여러분, consider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고려하다. 시작. 근데, 요거에 파생 형용사 두 개 구별되어야 되겠죠. 바로 considerable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considerate가 있죠. considerable는 이게 동요 두 개를 더 외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substantial 시작 substantial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죠? 여기다 적을게요. 바로 significant 시작. significant. 그럼 이제 세 개 이거 이제 마무리합시다. 상당한, 중요한 시작. 상당한 뭐 중요한. 자 이제 세 개 굳혀야 됩니다. considerable, substantial. 그 다음에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자, 이제 우리 이 기본 어휘가 다음 주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독해 만점을 위한 거는 물론 중간중간에 수험 어휘로 어려운 단어도 많지만 결국 본질적인 의미 파악을 해서 답을 내는 데는 대부분 전부 다 이 기본 어휘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어휘가 안 되고서는 절대로 독해 만점이 안 나온다. 영어가 영어의 기본이 돼야 된다, 어휘가. 그다음에 considerate는 뭐죠? 어허. 사려 깊은 시작 사려 깊은 거죠. 그러니까 considerable은 상당한 뜻이고 considerate는 이거는 이제 사려 깊은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append는 따라합시다. 환하게 하다 시작. 자 이것도 이제 마무리합시다. 고등학교 수능 단어는 append 환하게 하는데 우리 수험 단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합니다. exasperate 시작. 자 그리고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accelerate 시작 accelerate인데 발음이 좀 힘들더라도 요거는 보여야 되죠 악서받대 시작 이거 이제 발음 자체가 그치게 되죠 exasperate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화나게 하다 한 개 더 가겠습니다 바로 irritate 시작 irritate는 형용사 이 단어를 외워야 된대죠 여러분
이리터블 시작. 자, 어떻게 외우죠? 테이블을 1위로 짜증나게 치운다. 시작. 테이블을 1위로 뭐? 짜증나게 치운다. 한 번만 더. 시작. 테이블을 1위로 뭐? 짜증나게 치운다. 그래서 이제 화나게 하다. 요 네 개 정도는 알아야, 그 어떤 개인 인물의 어떤 정서 파악할 때 요 정도 다는 알아야 알 수 있다. 그 다음, institution. 시작. institution이라는 것은 요걸 알면 돼요. 기관. 시작. 어떤 단체 기관을 말하는 institution, 기관.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주 편안하게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944번 가죠. 자, 임팩트도 우리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이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까? 감염시키다. 시작. 감염시키다. 그 임팩트는 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감염시키다는 뜻이죠. 그 다음, 유나이트, 뭐죠? 연합하다. 그렇죠. 통합하다. 연합하다. 유나이트. 요거 연결돼서 가는 단어가 멀지란 단어가 있어요. 부실한 두 기업이 머지않아 합병할 것이다. 시작. 부실한 두 기업이 뭐 멀지않아 뭐 할 것이다? 합병할 것이다. 합병하다라는 의미, 결국은 합쳐진다라는 의미. 그런 계열이 지금 다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유나이트, 연합하다, 멀지, 합병하다, 이게 전부 다 합쳐진다는 느낌입니다. 알았죠? 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생님이 리저너블이 뭐라 했죠? 합리적인데 가격적인 이야기에 나오면은 비싼 거예요?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은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이게 1차적인 의미는 사전에 이렇게 불합리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차적인 의미의 생활 용어에 나왔을 때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unreasonable이 뭐예요? 가격이 reasonable한 거는 합리적이고 저렴한데 은이 붙었으니까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비싼의 의미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바로 expensive라는 단어죠. 혹시나 또 높아심에 이거의 expensive는 뭐죠? expand가 확장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확장하는의 뜻이 되는 거. 여기가 이제 expensive가 이게 비싼의 뜻이 되죠. 요거 두 개 혼동을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reason. 시작. reason은 지역, 지방. victim. 따로 희생자. 시작. 희생자, victim. reform은 계획하다. 시작. 계획하다. 뭐를 개선하다, 계획하다. reform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perspective. 요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spect는, 여기서 spect가 들어가면은,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정리를 해야 될 단어가, 자, inspect부터 보겠죠. 고장난 제품이 있어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가 와서 그 안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해보려고? 조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inspect는 조사하다라는 뜻이고요. 지난주 배웠던 거 말고 다른 거. prospect를 한번 봐봅시다. pro는 저 앞이죠. 앞날을 바라본다. 뭐 하는 거죠? 전망하는 거예요. 명사, 전망, 동사, 전망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해봅시다. 이 prospective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prospect를 외웠다면은 요 형태가 유사하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prospective하고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perspective하고 이거하고도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perspective겠죠. 자, 그럼 해볼까요? prospective가 나왔다. 그럼 이게 이제 전망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독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여러분, 지방직까지 약 9주 남았나요? 약 9주 남았나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마무리를 잘 하시면 합격에 제가 이제 프로스펙트 전망하는데 그게 프로스펙트가 되면은 합격에 가망성 있는. 다시 뭐 있는? 가망성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펙티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해석이 가망성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는 뭐냐? 펄이라는 것은 뭐뭐마다. 시작. 바라볼 때마다. 시작. 바라볼 때마다 뭐? 바라볼 때마다 뭐가 보인다?
바라볼 때마다 뭐가 보인다? 여기네. 관점, 시각, 하나 더. 전망이 보인다. 시작. 바라볼 때마다 뭐가 보인다? 전망, 관점, 시각이 보인다. 여기서 이제 프로스펙트는 전망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형용사로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이게 의미 파악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프로스펙트는 저 앞을 미래를 내다본다. 뭐 한다? 전망하다고. 프로스펙티브는 이거는 전망하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가망성의 뜻이고. 퍼스펙티브는 바라볼 때마다 전망이 보인다, 관점이 보인다, 시각이 보인다. 그래서 관점, 전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고 잘 이어놔야 되고. 퍼스펙티브는 관점, 전망, 시각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인서트는 이거 삽입하다. 시작. 삽입하다고. 팩터는 이거는 이제 요소. 이거는 이런 공부하셔야 돼요.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팩션. 시작. 팩션이 있고, 그 다음에, 패티션. 시작. 패티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랙션. 시작. 프랙션이 있어요. 이거 네개 혼동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네 개. 팩터는 지금 뭐라 했죠? 어떤 요소. 요소라고요. 여러 개다 외우지 말고. 요소. 하나 더. 성분 요소. 시작. 성분 요소. 팩터. 성분 요소고. 팩션은, 이거 보세요. 파파파. 시작. 파파파. 파파파. 당파 싸움할 때 파. 그리고 파벌이 조상할 때할때 파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외우는 방법. 파파파. 시작. 파파. 파거든. 패티션은 이거는 뭐냐? 탄원서. 시작. 탄원서란 뜻이고. 프랙션은 뭐냐? 요거. 계란 후라이. 시작. 계란 후라이로 갑자기 파박 튀요. 그게 뭐냐? 조각 파편이 튄다는 얘기. 조각 파편.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팩터는 요소, 성분이라고 정확하게 외우시고. 팩션은 파파파, 당파, 파벌. 그 다음에 패티션은 탄원서. 프랙션은 뭐라고? 시작. 조각, 파편. 읽어주시고. 그 다음, 리스트릭트는, 이거는 아시죠? 제한하다. 시작. 여기서 스트릭트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냥 스트릭트가 들어가면은 지난주에도 있었죠. 엄격한, 철저한. 시작. 그러면 S로 시작하는 게뭐 있죠? Strict, Stern, 하나 더 있죠? Stringent, 시작. Stringent. 그러면 엄격한 어떤 법률이나 규정 자체가 엄격하다라는 단어 세 가지. Strict, Stern, Stringent. 또는 다른 말로 철저하다라. 엄격한, 철저한 세 가지. Strict, Stern, Stringent. 그다음 두개더 들어가야 돼요. Exact는 정확한 뜻이지만, Exacting이 되면 뭐라고? 엄격한, 철저한 뜻이 되고. 그 다음에 Demand가 요구한다는데,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상사가 엄격한 상사라고 했죠. Demanding. 시작. Demanding이죠.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되죠? 엄격한, 철저한 다섯 개. Strict, Stern, Stringent, Exacting. demanding.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그 strict를 이용한 동사. 제한하다가 뭐라고? 시작. restrict. 됐나요?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비문학 들어갈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국한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한하다. 시작. 제한하다. 그렇지. 국한한다라는 게 국어적으로 동의어가 뭐라고? 제안하다. 이제 영어로 들어가 볼까? 지난번에 배웠던 단어 중에 이 단어 배웠지. Confine이 배웠죠. 대답하라 맞지? 오늘 독해할 때도 이것도 나오는데. Refine. 다. 이것도 나오는데. Define. 세개 구별해 볼까? Confine이 뭔데? 그렇지. 뭐를
제한하다. 됐고. refine 뭔데? 계속해서 좋게 만든다. 설탕. 정제시키다. 정제설탕이라고 하죠. 정제, 깨끗이 한단 말이에요. 정제시키다. refine 뭔데? 계속 더 좋은 정의를 내려주세요. 정의를 내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confine이 제한하다니까, 영어로 들어갔을 때는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바로 뭐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restrict. 시작. restrict. 이제 국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국한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제한한다라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conflict는, 이거는 이렇게 보실까요? 갈등, 이건 약간 추상적이고요. 마찰. 시작. 마찰, 충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conflict는 마찰, 충돌. 그렇죠. 이게 이제 혼자 하면 이렇게 힘든 거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다 외워야 되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그 독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밑줄 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principle, 시작. 요거는 우리 제일 초반에도 많이 했었죠. 바로 이 단어가 있죠. principle, 시작. 밑에 principle은 원리, 시작. 어떤 원리, 원칙, 그렇지. 원리, 원칙이라고 독해를 해줘야 되고, 이건 뭐예요? AL로 끝나면 형용사가 되면 따라서 주요한, 시작. 주요한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주요한, 됐나요? 근데 학교에서 제일 주요한 사람은 누구죠? 교장이죠. 장이 되는 거죠, 교장. 형용사는 주요한, 명사는 교장. 근데 L2로 끝난 프린시플은 원리,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56과 프로나운스 시작. 프로나운스는 발음하던데 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프로나운스는 알고 계시니까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디나운스하고요. 여러분 그 어나운스하고요. 그 다음에 리나운스 세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전에 발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어떻게 나왔었어요? pronunciation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그거의 동사는 pronounce는 다 알아요. 발음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개가 구별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pronounce부터 했을 때 보세요. nounce 시작. 여기도 다 nounce가 들어갔잖아요. 영어에서 이 nounce가 들어가면은요. 따라하세요. 말하다 시작. 그렇죠? denounce로 갈게요. DE가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죠? 증가와 뭐? 추락이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려서 말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그렇지, 비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려서 뭐 한다? 시작? 뭐 말한다는 거예요. 비난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부위의 어떤 그런 털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많겠지만 하나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공무원이 되든 어떤 조직에서 살아나가든 선생님은 지금 학원 조직에 살아나가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지 몇 년째라고 했나요? 26년째잖아요. 보니까 지금 요번 달에 보니까 바뀌어진 선생님도 많고 나간 선생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여러분들 학원의 어떤 이 시스템이라든가 학원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살벌하고 더티한 조직입니다. 남을 짓밟아야 되고 음해하고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강자가 많이 살아남아요. 또 하나 더 있죠. 아부하는 자. 시작. 강자나 아니면 아부하는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 존재가 아니죠. 선생님은 뭐 빌지도 못하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학생만 바라보잖아요. 합격시키고. 내가 지금 주어진 강의 열심히 해놔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살든지. 근데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대부분 알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들어갔잖아요. 공무원은 개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 사회예요. 다시 무슨 사회? 선생님처럼 살면 다 여러분들은 성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묻어가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적당히 뭐 해라? 묻어가라. 적당히 묻어가라는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나의 모든 것을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라. 제일 무서운 게 뭐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나의 적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잘 알았죠?
그러니까 내 부서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친하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절대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 적당하게 윗사람한테 약간은 뭐 고개도 숙일 수도 알아야 돼요. 잘 말했습니까? 내가 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당하게 고개도 좀 숙이고 어떤 조직 분위기가 어떻게 간다 하면 약간의 뭔가 좀 더티한 부분도 있고 약간의 뭔가 이게 뭔가 법에서 약간 뭐 좀 돌아서는 것도 있지만 그거 눈 감고 그냥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너무 깨끗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처럼. 알았어요? 그럼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아주 특수적인 경우. 아주 월등한 이 지금 수업 영역에서 월등한 분야 뭐 이 실력을 갖추고 있든지 누가 나를 제압하지 못할 정도 갖추고 있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적당하게 조직에 묻어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절대로 남을 비난하면 안 된다. 적을 만들지 마라. 시작. 내가 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적이 되는 거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뛰어나면 적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남을 갖다가 비난하지 마라.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 어나운서는 따라합시다. 발표하다. 시작. 보면서 생각나야 되는 게 뭐죠?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시작.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뭐? 삼형식 동사. 그러면 사람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겠죠? to를 붙여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되고. 리나운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are는 두 가지가 있죠. 다시와 뭐? back. 그렇지. 니 그 자리 맡을래? 라고 하는데, 어나운스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를 자꾸 뒷걸음치는 거야. 하기 싫어요. 라고 해서, 뭐 한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나운스는 포기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프로나운스는 발음하다. 디나운스는 비난하다. 어나운스는 발표하다. 리나운스는 포기하다. 나중에 헷갈리지 말고. 가다. 957번. 디스턴스는 넘어가고, 거리. 뎁스는, 요즘에 뭐 뎁스 이야기 말하잖아요. 깊이.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거. 디프하고, deeply 구별해야 되겠죠. deep는 형용사, 부사 다 되는데, 깊은, 깊게, 시작. 그래서 여기서 deep는 깊은, 깊게라는 것은 물리적 깊이, 시작. 1m, 2m, 3m라는 그런 물리적 깊이를 말하는 거고, 자, 요건 조심해야 돼요. 깊이 감동받았다, 시작. 깊이 방, 예를 들어 앞에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감동받다라는 mo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deeply가 들어가면 여기서 be deeply move. 따라해보세요. 시작. be deeply move 하면은 깊이 감동받았다. 시작. 깊이 감동. 여기 move가 움직이던 뜻이 아니라 여기 감동받던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추상적 깊이. 시작. 추상적 깊이고 이 두 개를 통과를 해서 이제 명사 깊이라는 단어는 depth라는 단어들. 그래서 deep냐, deeply냐,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거 물리적 깊이와 추상적 깊이, 이거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 in the middle of, 시작. middle은 가운데니까, 뭐뭐의 한복판에, 도중에 외우지 말고, in the middle of는 뭐뭐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뭐의 도중에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두 가지가 뭐. 뭐뭐의 한가운데에, 뭐뭐 도중에 이런 뜻이고 pay attention to는 주의를 기울이다. 넘어가도 되겠죠? 961번. 크랙은 이거 독해할 때 많이 나오죠? 동사, 명사 다 되죠? 금, 금이 가다. 시작. 금, 금이 가다. 크랙 아시오. 에디터도 아시죠? 편집자. 편집장. 이렇게 합시다. 편집자, 편집자. 그 다음에 guilty는 뭐죠? 유죄의, 그렇죠. 유죄라는 뜻이에요. guilty, 이것도 중요하고. convert는, 요거를 외우죠? 개조하다. 시작. 이거 잘 외워야 돼. convert도 개조하다는 뜻이고. attempt는 명사, 동사 다 되죠? 시도하다, 시도. 그 다음, regulate는 규제하다를 외우시죠. 자, regulate 뭐라고? 규제하다고. consequence는 뭐죠? 결과. 자, 결과 종합계단 한번 가볼까요? result. 시작. result하고 같은 단어죠. consequence, 결과, result 이렇게 되고 아까 전에 제가 immigrate하고 migrate, 아 저기 emigrate에서 뒤에 migrate 움직이다는 뜻이겠죠. 맞죠? 그래서 이동하다, 시작. 이동하다, 이주하다는 뜻이죠. 요거에
국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주하다는 immigrate고 나가는 건 emigrate 아까 앞에서 했고 distinguish는 구별하는데 전치사 물어볼게요. distinguish A 뭐뭐 B 할 때 전치사 뭐 쓰죠? from이죠. 그렇죠. 그래서 distinguish A from B 하면은 A와 B를 구별하는 뜻이고요. 970번. 자, miserable 따라합시다. 비참한 불행한 시작. 비참한 불행한 뜻이고 971번. border 하면은 요거는 이제 국경 경계를 말하죠. 국경 경계 주로 이제 명사로 많이 나오죠. 국경 경계. 그다음 incident 중학교 단어 사건 시작 사건이고 요거 특기해서 하려고 하는 거 mechanical 시작 mechanical 하는 것은 기계의 뜻이죠. mechanical 기계의 뜻이죠. 그다음에 cooperative 자 이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우리가 협력하다라는 동사 두 개를 외워야 돼요. 그게 뭐죠? collaborate 시작 collaborate가 있고 그다음에 corporate 시작 corporate가 있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elaborate 시작 이거는 이제 8로 발음되면 동사 elaborate 그다음에 elaborate 하면 형용사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어떨까요? 함께 노동을 한다 collaborate 그게 뭐 하는 거죠?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다 그 다음에 함께 operate가 운영하다 뜻이 있죠. operate가 세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하다, 그 다음에 작동하다, 세 번째 수술하다. 다 됐고 여기서는 운영. 함께 운영하는 거니까 이것도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협력하다는 이건 무조건 두 개를 외워야 될 단어고 그 corporate를 외웠다면 형용사가 나가죠. cooperative, 협력적인, 시작. 협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rivalry 들어간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여기 나오는 collaborate가 있고 여기 elaborate가 있죠. 여기 E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바깥이죠. 바깥. 중국의 플랫폼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다라고 제가 보니까 나오던데 특집 방송에 보니까 테무라는 데가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장악한대요. 여러분들도 싸다고 관심 많이 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상 제품 도착하면은 우리 국산만큼 정교합니까? 정교하지 못합니까? 그건 못하죠. 그거는 왜? 노동력을 바깥으로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안 들였죠. 싸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노동력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조잡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노동력을 바깥으로 들인다라는 것은 자 따라합니다. 정교한 시작. 정교한이고 동사가 되면 정교하게 만들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elaborate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노동력을 이 바깥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은 정교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많이 했다 그죠? 함께 구조물이 이루어져 나간다. 그게 뭐 하는 거죠? 건설하다. 자 반대말 하나만 해볼까요? struct가 되면 파괴하다는 거죠? destruct죠. 구조물이 뒤 밑으로 내려간다. 추락. 그게 파괴되는 거죠. 런치라는 말 다 들어봤을 거예요. 런치. 시작하다, 발사하다. 또는 출시하다. 됐나요? 시작, 발사, 출시. 책이라면 뭐 출간. 어마하게만 뭐겠어요? 발매. 됐나요? 어쨌든 전부 다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exactly는 정확히. 요거 했죠? 지난번 선생님 단어 시험 쳤지 않습니까? 프레이는 먹이죠. 먹잇감이죠. 이거는 뭐예요? P, 이거 조심해야 되죠. P-R-A-Y는 뭐라 했어요? 그렇지. 이제 정확하게 안 해요. 이거는 기도하다라는 뜻이고요. P-R-E-Y는 이거는 먹잇감이라 했잖아요. 두 개 구별해야 되죠. 프레이는 먹잇감, 사냥감이고 P-R-A-Y는 프레이는 기도하다 했겠죠. 이거 나왔네요. 룩인투가 뭐죠? 조사하는데 이것도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룩포는 뭐죠? 그렇지. 찾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룩애프터는 뭐예요? 그렇지. 이제 정확하게 아시죠? 돌보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기본적인 세 가지. 이거는 뭐죠? 룩애스는 뭐죠? 보다. 그렇지. 룩포, 찾다. 룩애프터, 돌보다. 룩애, 보다. 룩인투, 뭐뭐를 조사다. 자, 그 다음. take part in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자, in이 들어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participate in 시작. 자, 이번에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 참여하다가 있죠. attend 시작. 자, 우리가 이제 참여하다라는 거는 반드시 수능 단어 세 개 외우셔야 돼요. take part in, 그 다음에 participate in, 그 다음에 attend. attend는 뒤에 전체 쓰면 안 돼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다 세 개, take part in, participate in, attend까지 정리되어 있죠. 이제 20개까지 정리하면 드디어 1000개 갑니다. 981번. following, 시작. following은 잘 보세요. 이게 다음의 가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전치사로 쓰이면 이거하고 똑같겠죠. 뭐뭐 이후에 시작. 이게 이제 일명 전치사로 쓰이면 이게 일명 뭐라고 했죠? ing형 전치사 시작. 그래서 following은 이렇게 이제 공부합시다. 자, the following 명사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 해석은 그 다음의 명사 시작.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로서 이제 다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following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명사 이후에 시작. 명사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더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The following 명사는 다음에 명사 이렇게 해석하고, 더가 안 붙고 그냥 following 명사가 되면은 뭐 명사 이후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982번은 이거는 수고와 연결해서 이어야 됩니다. All A to B. 자, 보세요. 이거만. A는 B 덕분이다. 시작. A는 B 뭐? 덕분이다. 그 말이 이제 의역된 게 이제 빚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A라는 사람은 B의 덕분이라는 것은 A는 B에게 빚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이에요. A는 B의 덕분이다. 요거로 이어놓으시면 돼요. A는 B의 덕분이다. A, B 위치밖에 안 되고. 해치는 알을 까는 거죠. 부화하다. 시작. 부화하다고. 여러분, attain은 목표 따위를 뭐하다? 달성하다. 예전에 뭐, 여러 가지 attain 했는데 딱 두 개만 복습해 보겠어요. detain하고, retain 한번, 요거 안 헷갈리지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타인 애인을 계속해서 뭐하고 싶다? 보유하고 싶다. 간직하고 싶다. 그런 사랑하는 타인이 내 곁에서 뒤 떨어져 나가려 한다. 가지 말라고 뭐 한다? 가는 길을 지체시킨다. 그렇죠. 두 개. detain은 지체시키다. retain은 뭐뭐를 뭐 하다? 보유하다. 그리고 85번. artificial, 기본적인 단어. 뭐죠? 인공적인. 그 다음에 exchange는 역시 기본 단어. 교환하다. 이 charge는, 자, 조심. 명사일 때는, 자, 요금, 시작. 요금인데. 두 번째,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있는데, 수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in charge of, 시작. in charge of가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때 charge는 바로 책임의 의미가 되는 거죠. in charge of는 책임지고 있다. 그때 의미가 charge가 책임의 의미였고, 세 번째, 찰지가 동사가 되면 이거는 생활영어에서 요금을 청구하다. 시작. 요금을 청구하다. 그렇죠. 명사는 요금 책임, 동사는 요금을 청구하다. 988번. electricity, 전기, 기본 단어. 그 다음, 로드는 명사는 짐, 동사는 뭐죠? 짐을 싣다. 오늘 문법에서 나올 게고. effective는 효과적인. 시작. 효과적인. 요거 많이 했죠? 복습합시다. 발음이 똑같죠? compliment, 이거 두 개 구별해야 돼, 이제. 자, 해봅시다. 캠핑 갈 때, 라멘. 캠핑 갈 때, 라멘을 빠뜨리고 가야 돼요? 보충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캠핑 갈 때 라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 이거는 뭐죠? 함께 촌에 가서 바쁠 때 씨를 뿌리면, 농부들이 뭐 한다? 칭찬한다 했겠죠. 칭찬한다. 됐죠. 그래서 발음은 compliment 똑같은데, 철자 중간에 이냐, 아이냐에 따라서 언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특히, 보충하다는 paraphrasing 단어 하나 아셔야 되죠. 역시 라면 이야기죠. supplement. 라면. 라면에 스프는 빠져 있어야 됩니까? 보충되어 있어야 됩니까? 보충이 되시죠. 그렇죠. 보충하다는 단어 두 개 외우시고요.
992번 아까 했는 기억나십니까? Considerable, the significant, substantial 기억나죠? 네, significant 나오죠. 중요한, 여기다가 상당한 또 단어 적어놓고 중요한 상당. 그 다음 993번 다이너스티 시작. 다이너스티는 따라합니다. 왕조 시작. 왕조 다이너스티. 오고 조심하고. 완더 시작. 이거는 돌아다니다 헤매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예요? 원더 이거는 뭐예요? 원더는 뭐예요? 어? 그래. 궁금해하다 시작. 의아해하다 시작. 의아해하다는 뜻이에요. 완더 중간에 A가 되면 완더가 되면 돌아다니다 헤매다는 뜻이고 원더가 되면 궁금해하다 의아해하다는 뜻이잖아요. 됐죠? 야 이거 또 났네요. meditate 시작. 역시 혼동어 이거 다 구별됩니다. 이건 뭐죠? mediate는 뭐죠? 중간 midi 중간이잖아요. 극단에 있는 사람에서 중간 midi가 들어가서 중간에서 조정 중재하다 시작. 그렇죠. 여기 잘 아셔야 돼요. mediate는 조정 중재하다고 이거는 뭐죠? meditate는 뭐죠? 명상의 장기다는 뜻이죠. 그래, meditate는 명상의 장기라고 mediate는 조정 중재하다는 뜻이다. 이게 안 헷갈려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암기법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자, 중간에 제가 MEDI가 되면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죠. 뭐를 의미? 가운데. MEDI는 무슨 뜻이라고? 가운데. 그 다음 저 보세요. meditate 돼 있죠? 이게 김태동 파워북화에서 T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T의 모습은 칼의 모습이에요, 칼. 옛날 사형수가 이렇게 목을 떨구고 있는 모습이죠. 양쪽에 칼을 맞고 지금 사형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A는 양쪽 칼을 맞고 사형을 당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오만 잡생각이 들겠습니까? 명상의 장기겠습니까? 지난 세월에 나쁜 짓한게착 한순간에, 몇초 만에 착, 명상의 장기고, 저승에 갔을 때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명상의 장기다. 그러면 명상의 장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심사숙고하다. 시작. 명상의 장기라는 게 결국은 어떤 맥락에서는 심사숙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심사숙고하다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contemplate. 시작. contemplate가 심사숙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템포, 모든 템포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져요, 느리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모든 템포가 느리게 이루어진 게 심사숙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어머리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루었던 거예요. 이제 정리되어야 돼요. deliberate 시작. 자, 제가 지금 발음을 it로 발음했어요, eight로 발음했어요? deliberate 뭐로 발음했어요? eight로 발음했죠. 그러면 이거는 동사도 되고 deliberate 시작. deliberate가 되면 형용사도 돼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가볼까요? 요즘은 아침에 옷을 탁 입기가 확실하다, 애매모호하다? 묘하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주부터 또 약간 추워진대요. 그래서 요즘 같이 한절기는 심사숙고해서 옷을 덜 입어라. 시작. 심사숙고해서 옷을 뭐 해라? 덜 입어라. 그래서 심사숙고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사숙고하다가 수어모의로 세 개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명상하다는 단어 뭐였죠? meditate. 그 다음에 생각의 속도와 함께 느리게 이루어진 게 뭐죠? contemplate가 있고 그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옷을 deliver라는 단어 뭐죠? deliberate가 있죠. 그런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떻게 오락했죠? 어떻게 오락했죠? 세자, 세자. 세, 꼼, 소. 그 단어는 뭐죠? 세꼼소로 외우는 거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세꼼소는 뭐죠? 그렇죠. 자, 다시 갑니다. 자, 이거 시험 만약에 지금 오늘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 한 70일 남았으니까 그나마 지금 괜찮지. 자. meticulous 시작.
meticulous 철자 틀렸죠? meticulous C-U-L-O-U-S meticulous 시작. 자, 어떻게 해보지? 며칠 굶었어 시작. 사람이 며칠 굶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새꼼소 시작. 새자가 뭔데? 세심한. 이게 좀 긍정적인 면이야. 꼼이 뭔데? 꼼꼼하게. 부정적인 의미 뭔데? 소심한. 잘했어요. 그래서 meticulous는 새꼼소. 그래서 세심한, 꼼꼼한, 소심한 연결되고.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거야. 심사숙고한다라는 것은 따라서 좋은 말이 돼. 신중한 시작. 그렇지. 신중한 뜻도 있고. 자, 공부되는 사람 어짜로 돌리는 게 있어요. 그렇지. 의도적인 시작. 자, 이게 이제 비문학하고 연결되어 돼요. 의도적인 사례를 했다라는 것은 뭐야? 그렇지. 계획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고의적인 거하고 같은 말이야, 반대말이 되는 거야. 의도적, 계획적,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거. 같은 말이죠. 내가 의도를 하고 계획을 했고 뭔가 고의로 했다. 했나요? 맞나?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돼. 의도적인 계획적 사례를 했다는 것은 내가 뭔가 고의성을 갖고 했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정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deliberate가 형용사로서 어떤 뜻이 있다고요? 시작. 신중한 뭐? 의도적인. 요게 빈칸 추론에서 나왔을 때 deliberate가 심사숙고하다 동사만 알면은 이걸 못 풀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meticulous도 하나의 의미만 알면 못 푸는 거야. 새꼼수로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알았나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deliberate가 무슨 뜻이 있다 했나요? 신중한 뜻이 있죠? 그럼 meticulous 새꼼수에서 어떤 맥락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중한 새꼼수에서 세심한 의미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등장했다. 그럼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죠. deliberate가 무슨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 의도적인 뭐? 계획적인 의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같은 의미니까 두 개를 체껴서 문학에서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알았습니까? 대답을 알았지? 네, 다시 의도적인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뭐라고? 계획적인. 좋습니다. 다 정답. productive. 뜻이 뭐죠? 생산적인. evaluate는 뭐죠? 평가하다. 자, 아까 전에 결과라는 단어 많이 했었죠? result 또 하나 더 하는 게 뭐죠? outcome. 그렇지, 결과. 이거는 뭐지? make up for. 보상하다, 보충하다. 뭐뭐를 보충하다, 보상하다. make up for. care about은 신경을 쓰다. 다시 care about은 뭐라고? 신경을 쓰다 되지.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두 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1200개 의까지 다 마무리 들어갈 거. 수고는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다 끝나는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기본 회의가 잘 되면은 뭐가 잘 된다 했습니까?